광클절 돌풍 일으킨 이찬원. 5일간 530만 명 몰려 롯데홈 쇼핑 역사 새로 쓰다. 최근 롯데홈 쇼핑에서 진행된 광클절 이찬원의 활약 덕분에 엄청난 돌풍을 일으켰다. 단 5일 만에 무려 530만 명이 몰려들며 롯데홈 쇼핑의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 놀라운 수치는 홈쇼핑 업계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성과로 이찬원이 가진 특별한 매력과 그의 천재 재주꾼 이미지가 한몫을 단단히 했다. 과연 어떤 이유로 사람들이 광클절에 열광하게 되었을까? 광클절이 처음 소개되었을 때 단순한 쇼핑 행사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찬원이 등장하면서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다. 특유의 밝고 활기찬 매력을 뽐내며 무대에 오른 그는 단순한 쇼호스트의 역할을 넘어서 하나의 엔터테이너로서 무대를 완벽히 장악했다. 이찬원의 등장은 마치 마법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가 소개하는 상품은 금세 매진되기 일쑤였다. 그의 유머와 재치가 돋보인 순간들은 시청자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선사했다. 단순히 상품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스토리와 경험을 통해 시청자들이 자연스럽게 행사에 몰입하도록 이끌었다. 그 덕분에 광클절은 그저 쇼핑을 넘어서 하나의 축제로 자리 잡았고 이찬원의 팬들은 물론 일반 소비자들까지도 광클절을 통해 새로운 쇼핑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었다. 지난 5일간 5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롯데홈 쇼핑의 광클절에 몰려들었다. 이는 단순한 쇼핑 이벤트 이상의 폭발적인 반응으로 그 중심에는 바로 천재 재주꾼 이찬원이 있었다. 대체 이찬원이 어떤 매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에 이처럼 놀라운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깊이 들여다보자. 1. 매력적인 소통, 시청자를 사로잡다. 이찬원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그가 가진 소통 능력이다. 그는 단순히 상품의 장점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그 상품이 실제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생동감 넘치는 설명으로 시청자들을 끌어들인다. 그의 설명은 마치 친구와의 대화처럼 편안하고 친근하며 때로는 재치 있는 유머로 시청자들의 웃음을 자아낸다. 이러한 소통 능력 덕분에 이찬원은 단순한 쇼호스트가 아닌 사람들에게 이찬원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엔터테이너로 자리 잡았다. 이는 그를 지지하는 팬덤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의 시청자들까지 광클절에 열광하게 만든 이유 중 하나였다. 2. 천재 재주꾼의 다재다능함, 시청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다. 이찬원은 본래 가수로 활동하며 탄탄한 노래 실력과 무대 매너로 인기를 끌어왔다. 그러나 그의 매력은 그에 그치지 않는다. 노래뿐만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탁월한 순발력과 재치로 주목받은 그는 이번 광클절에서도 다양한 재능을 발휘하며 쇼핑 방송을 더욱 흥미진진하게 만들었다. 상품을 소개하면서 즉석에서 애드리브를 선보이거나 노래를 통해 분위기를 띄우는 등 그의 다재다능한 재주가 곳곳에서 빛을 발했다. 이러한 요소들이 시청자들에게 쇼핑 이상의 즐거움을 선사하며 그를 천재 재주꾼이라 부르는 이유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3. 쇼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다. 기존의 홈쇼핑 방송은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이찬원의 광클절은 그 틀을 과감히 깨뜨렸다. 이찬원은 쇼핑을 단순한 거래 행위가 아니라 하나의 엔터테인먼트로 승화시켰다. 그는 시청자와 함께 호흡하며 상품 소개 중간중간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유머러스한 반응을 보여주는 등 라이브의 묘미를 극대화했다. 이 같은 접근 방식은 시청자들에게 더욱 몰입감 있는 경험을 제공하며 광클절의 성공을 견인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했다. 4. 팬덤의 강력한 지원, 그 이상의 힘. 물론 이찬원의 인기를 이끄는 또 다른 주요 요인은 그의 강력한 팬덤이다. 이찬원의 팬들은 그의 활동을 언제나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그가 참여하는 방송마다 큰 관심을 보였다. 광클절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팬들은 단순히 방송을 시청하는 것을 넘어 소셜미디어를 통해 행사를 홍보하고 상품 구매 인증샷을 올리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러한 팬덤의 열정적인 참여는 행사 자체의 인기를 더욱 확대시키며 500만 명이 넘는 인파를 끌어모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5. 이찬원의 진심 어린 태도,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다. 이찬원의 매력은 단순히 외적인 재능과 인기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방송 내내 진심 어린 태도로 시청자와 소통하며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데 소홀하지 않았다. 상품을 소개할 때마다 자신의 경험을 담아내어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로 인해 시청자들은 단순한 상품 구매 이상의 가치를 느꼈다. 또한 이찬원은 광클절 기간 동안 시청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피드백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였고
이러한 진정성 있는 모습이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6. 이찬원의 성공이 홈쇼핑 업계에 미친 영향. 광클전을 통해 이찬원이 거둔 성공은 단순히 개인의 성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홈쇼핑 업계 전반에 새로운 흐름을 제시했다. 많은 업계 관계자들은 이찬원의 사례를 계기로 홈쇼핑 마케팅 전략을 재정비하고 엔터테이너를 활용한 새로운 방식의 접근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찬원은 쇼호스트 이상의 가치를 증명하며 홈쇼핑의 미래를 향한 하나의 트렌드를 선도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이찬원의 광클절 성공 뒤에는 그의 다재다능함, 팬덤의 강력한 지원, 진정성 있는 태도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찬원은 단순한 가수가 아닌 홈쇼핑 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선구자로 자리 잡았으며 그의 매력은 앞으로도 다양한 무대에서 계속 빛날 것이다. 롯데홈쇼핑 측에서도 이찬원이 만들어낸 기록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5일 동안 광클전을 통해 방문한 고객 수가 530만 명에 달하면서 롯데홈쇼핑의 기존 기록을 뛰어넘는 성과를 달성한 것이다. 이찬원의 방송이 진행되는 시간마다 시청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며 매출 역시 폭발적으로 상승했고 특히 인기 상품들은 방송 도중 매진되어 재입고 요청이 쇄도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 같은 폭발적인 반응은 단순히 이찬원의 팬덤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었다. 다양한 연령층의 소비자들이 광클전에 참여하게 된 배경에는 그가 가진 대중적인 매력과 소통 능력이 크게 작용했다. 이찬원은 상품을 단순히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품이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덧붙이며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찬원의 광클절 성공은 홈쇼핑 업계 전반에 걸쳐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일부 업계 전문가들은 이찬원의 영향력이 단순한 스타 이상의 파급력을 가졌다고 평가하며 이번 광클전을 기점으로 홈쇼핑 마케팅 전략 자체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찬원이 홈쇼핑을 통해 보여준 엔터테이너로서의 매력은 단순한 제품 홍보를 넘어서 고객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낸 셈이다. 그의 팬들 사이에서는 이찬원이 나오는 방송은 단순한 쇼핑이 아니라 한편이 공연을 보는 기분이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이러한 반응은 그가 단순한 쇼호스트를 넘어서는 가치를 지닌 인물임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그는 제품 하나하나에 자신의 감정을 담아내며 그 감정이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탁월한 능력을 지녔다. 이는 시청자들에게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것을 넘어서는 의미를 부여하며 광클전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쇼핑 이상의 경험을 선사했다. 광클전 이 단순한 홈쇼핑 행사를 넘어 하나의 문화적인 이벤트로 자리매김하게 된 데에는 이찬원의 공로가 크다. 그의 영향력은 이미 쇼핑을 넘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앞으로 그가 어떤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지에 대한 기대감 역시 높아지고 있다. 이찬원이 만들어낸 기록과 돌풍은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홈쇼핑 업계와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지속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원동력이 될 가능성이 크다.